한미문화유산 선영회에서는 한국에서 문인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소연 이근희 화백을 초청해서 프로신 타운홀에서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 뒷면에 보이는 저 그림이 현재 프로신 타운홀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미국 생활 50년을 살아봤는데 저렇게 큰 대작을 미국에서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상당한 수준 높은 작품을 가지고 동포들에게 선사하고자 하니까 많이 참여해주셔서 관람도 해주시고 특히 5월 21일 오후 5시 오프닝 리셉션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프닝 리셉션에서는 소연 이근희 작가와 함께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작품에 대한 설명도 듣고 또 성분이 닿으신다면 작품을 구입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품이 판매되면 그 수익금을 미국 소수민족의 학생들에게 특히 부모가 없는 또 가정이 없는 그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격려 차원에서 헌금하겠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시 시간은 매일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전시가 되고 있는데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작가가 초대하면서 초대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희망의 새싹이 움트는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가 봅니다. 평생 40여 년 동안 교직에 몸담아 2세 교육에 힘쓰는 동안에도 서양화 및 서예를 공부하다가 한국 전통 수묵화의 먹과 한지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년을 하고 인생 제2막이 시작되는 이때 세계 중심지인 뉴욕에서 한국의 멋을 한껏 자랑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어려운 이웃 후원금 마련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처럼 K문화 열풍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고유의 멋이 담긴 시 소화를 확보해 여백의 미를 오붓이 담아 보았습니다. 모두가 바쁜 일상이지만 총총 걸음으로 오셔서 잠시나마 전통 수묵가의 멋을 우리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아울러 전시회 개최에 도움을 주신 뉴욕 한미문화유산 선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연 이근희 드림.